최근 연예계에는 작은 결혼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열띤 취재 경쟁과 업체 후원 없이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스타들 사이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5월의 청명한 하늘 아래 푸른밀밭 오솔길 사이로 걸어 나오는 두 사람. 인기 가수의 축가 대신 아이들의 풍금 소리가 울려 퍼졌고 하객들은 가마솥에 끓인 따뜻한 국수를 나눠 먹었습니다. 톱스타의 결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소박했던 원빈과 이나영의 혼인 예식. 두 사람은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소박한 결혼식이 각광받기 시작한 건 이효리 이상순 부부부터. 제주도 집을 완공한 2013년 9월 하우스 웨딩을 치른 이효리는 개성 만점의 조촐한 결혼식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조정치와 정인은 마포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진을 올린 뒤 지리산으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김무열과 유승환은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김내영도 같은 달 제주도에서 조용히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빌려 웨딩 마치를 올린 봉태규 하시시바 커플은 깔끔한 캐주얼 예복으로 신선함을 안겼습니다. 특급 호텔에서 수많은 팬들의 환호를 배경삼아 성대하게 치러지는 풍경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연예인들이 모든 일상을 다 공개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과 같이 정말 자기들만이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나 원하는 거죠. 진솔하게 치른 결혼식이 대중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일반 결혼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선입니다.